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게. 90의 간장의 맛과 핵심 기능이 태성 간장과 같았습니다. 그래서 의문을 품던 중 901의 책임자가 차선우 부사장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 수첩을 가지고 있는 걸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. 이 수첩이 정말 아버님 거란 말인가? 그렇습니다, 회장님. 확실합니다. 태성 간장은 차선우 부사장이 도용한 겁니다. 아닙니다. 한승희 씨는 지금 저를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럼 그 수첩을 왜 가지고 있는 겁니까? 박 과장한테 받은 겁니다. 아닙니다. 차선우 부사장이 수첩을 들고 이동하는 걸 저희가 붙잡은 겁니다. 박 과장한테 돌려주러 간 것뿐이라니까. 차선우 부사장은 계속 901의 개발 자료를 저에게 감춰왔습니다. 태성 간장을 도용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었던 거죠. 성분 분석은 해봤나? 네, 해봤습니다. 성분이 분명히 다르게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? 미리 손을 쓴 거겠죠. 그 결과가 진짜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, 회장님. 미리 손을 쓰다니!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당신들, 성분 분석도 다르게 나왔는데 무슨 근거로 내 남편한테 이러는 거야? 최비서, 성분 분석을 해보게. 연구소에 보유하고 있는 타사 샘플들이 있을 거야. 연구소장 찾아가서 분석을 의뢰하게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전 결과 나올 때까지 이만 물러나 있겠습니다. 앉아! 결과가 나올 때까지 누구도 이 방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라!